그래 하자. 몇 번? 자, 그림의 삼각형 ABB는 각 B가 직각이고 직각 이동조분 사사 점C가 또 중축이고 그 길이가 같네. 삼각형 ABC, 요 삼각형을 외접원의 반지름과 하죠. 외접원의 반지름 했기 때문에 사인도 치고 하여튼 관련이 있다. 외접원. 일단 이 길이가 45도인데, 1대 1대 2대입니다. 요 각이도 45도. 삼각형 이렇게 보면 일단, 여기 알려진 게 이게 45도. 이게 45. 요 길이가 있는데. 요까지는 알잖아. 그럼 봐. 외접원의 반지름 하면 사인도축. 사인도축 항상 마주보는 항상이거든. 또 각이 지금 요것밖에 알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요렇게. 요 길이 코사인도축으로 보는 거야. 사인 45로 보는 요 길이는 이하. 그렇게 그러면 요 길이는 코사인도축으로 포함되는 거야. 또 7번 그 앞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오각이 지금 125 됐죠? 아빠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자, 넓이를 구하죠. 그럼 넓이는 지금 그림에서 딱 보면 넓이는 2분의 1 BC 사인 120도 여기서 이것만 구하면 되죠. 근데 B라기 C를 알고 있죠. BC를 구하면 끝인데 2다기 C를 알고. 그럼 지금 상황에서 또 식을 하나를 쓴다면 코사인 도축밖에 없지. 88이 64는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120도. 내가 원하는 게 이거였지. 근데 B다기 C제곱을 이렇게 고칠 수 있잖아.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BC 이렇게 고칠 수 있어. 그리고 2다기 C는 우리 알잖아. 근데 뭐 여기서 모르는 게 20밖에 없어요. 요 방정식에서 20. 그다음 17. 평행 사변형 ABCD에서 대각선 길이 두 개가 나와 있고 각 하나가 나와 있어요. 이때 넓이를 구하죠. 각을 하나 줍니다. 요 길이를 A고 요 길이를 B다. 요 길이를 A였지. 여기 보시고, 자, 먼저, 밑에 요 삼각. 요 길이가 A이고, 요 길이가 B인데, 요 각이 60도. 요 길이가 3이 됩니다. 그럼 또 코사인이죠. 그는 A제곱, B제곱, EAB, 코사인 60도. 요 삼각형에서 이렇게 생긴 요 삼각형에서 요 길이가 루트 15라고 나와요. 요 길이가 B이고 요 길이가 A인데 요게 60이면 요 각은 120이 되겠지. 요게 120. 또 마찬가지로 루트 15의 제곱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120.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90도 하면 이게 이삼각형 넓이. 그런 게 두 개 하면 이게 전체 넓이. 결국 지금도 우리가 필요한 거는 AB가 필요한 거죠. AB는 의식에서 봐야 되고 F거리는 제곱 부분이죠. 뭐 N 식에서 AB를 구할 수 있는 시도라면 거기다. 끝이가 됐나? 됐다. 자, 그림의 삼각형 ABC에서 각의 전체가 12분의 5파이고 2루트 3, 4분의 파이 요각이 세타. 사인 세타분은 CP. 사인 세타분은 CP. 요 삼각형에서 사인 세타분은 이거 최소값입니다. 사인 세타분은 CP의 최소값. P는 막 움직이고 있는데 P는 B12로 움직이고 있어요. 전분 B12를 움직이는 점이 P야. 요즘 요 점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자 요게 점이 요렇게 왼쪽으로 가면 값도 커집니다. CP의 길이도 길입니다. 요것도 커지고 요것도 커지는 이 값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이 값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12분 5파이 12분 5파이 낮은 값이네. 5하고 4분 5파이 이렇게 더해보자. 값이 얼마가 됩니다. 이건 12분의 5, 이건 12분의 3. 그래서 12분의 8파이. 4, 3, 12, 4, 2파이. 120도입니다. 요각이 60도 다른 거 아시죠? 자, 그럽니다. 일단 사인 세타분은 CP 아니고 이 삼각형에서 본다는 건 알겠고요. 이 각 두 개가 이렇게 주어지면 이 각도 구할 수 있는데 요 각을 구할 때 요각이 60도. 요 삼각형입니다. 사인 세타 분의 CP 자, 사인 3분의 파이 분의 AP 이거랑 같은 말이지. 요거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최소가 된다는 것은 요 AP가 최소입니다. 요게 최소일 때 전체가 최소가 됩니다. 그럼 AP의 최소값을 생각해 보세요. AP 근데 AP는 뭐냐면 이 점에서 마주 보고 있는 요 변에 내린 직선의 선분의 길이잖아요. 길이. 이게 제일 작아야 돼요. 제일 작으니까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수직으로 된 이 상태가 가장 작아요. 이해되죠? 요 각은 결정이 되기 때문에 AP의 최소값이라는 것은 바로 요 높이예요. 요 삼각형 높이. 요 높이가 이제 얼마인가 보면 하죠. 요 높이는 요 삼각형. 이렇게 보면 요게 지금 4분의 파이 45도고 요게 2루트 3 요 길이는 요거 루트 1 날아주는 거죠. 그래서 2루트 3 나누기 루트 1 그러면 요게 루트 6이 됩니다. 요게 최소가 되는 요 값이 루트 2 그래서 사인 60도 분의 루트 1 그게 자, 길이가 지금 6, 8, 10 직각삼각형이 전체적으로 하나 찍고 있고 내부에 점을 하나를 찍어놨어요. P를 그 P는 A로부터 6이 되는 지점에 P가 하나 찍어요. 그 점에서 AB, AC의 수선의 발을 내렸네. 수선의 발을 내렸네. 이때 QR 길이를 구하죠. QR 길이. 자, 지금 이 그림은 딱 보면 뭐가 딱 보여져야 되느냐 하면 직각, 직각이 보여져요. 직각, 직각. 자, 요 그림을 잘 기억해도 요거는 직각, 직각을 보면 꼭 여기다는 문제만 뿐만 아니고 어디서든 그거를 그렇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원을 생각해요.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지름이에요, 지름. 그럼 여기서 어떻게 끊든 요것도 직각이고, 요것도 이렇게 직각이에요. 이게 지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지름이 됩니다. 빨간 원의 지름이 6이다. 똑같이 되죠. 지금 QR의 길이는 지금 요 길이에요, 요 길이. 자, 요 길이는 요 각을 세타라고 하면 사인 세타 분어 내가 찾고자 하는 요 QR의 길이는 2R과 같겠죠. 사인 A분 A는 2R. 그런데 이게 지름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2R이 왜 1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QR 길이는 결국 12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여기 세타가. 그리고 여기 직각선, 요걸 요 안에서 보지 말고 전체를 봐요, 전체. 전체를 보면 요 각에 대한 사인은 10분의 6, 즉 5분의 3이 되겠지. 요 각이 5분의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교환이 돼요. 알겠지? 20번. 뭐예요? 이거 얼마 전에 했었죠? 요걸 다 6으로 나눠봐. 6으로 나눠주면 요거는 사인 세타. 아, 사인 A. 요거는 분모 1. 요거는 나누기 6 해봐. 요거 약분 되면 3이니까 또 약분하면 루트 3이지. 요것도 6을 나눠봐. 분모가 2가 되고 사인 C.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1 대 루트 3 대 2다. 이 말은 A 대 B 대 C가 1 대 루트 3 대 2다. 이거와 같습니다. 그럼 1 대 루트 3 대 2 어디서 많이 보던 거예요. 특수각이거든요. 여기 3수가 될 때. 여기 1 대 루트 3 대 2. 그럼 거기서 각의 크기를 봐요. A가 1이니까 이게 A지. 4인 30, 각 A 크기, 30분의 30도 또. 보통 때 같으면 이제 특수각이 아니면 사인, 코사인 A는 이렇게 해서 이제 코사인 법칙으로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특수각이니까 바로 30도. 이렇게 또. 사각형 ABCD에서. 자, 이렇게 사각형이 하나 있어요. 자, 두 대각선 길이. 요 길이랑 그 다음에 요쪽 길이 요거를 AB라고 대각선 AB라고 하면 A하고 B를 더하면 8이다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론은 요 각을 세탈할 때 요 세탈은 또 30도다 하는 것도 하나 요렇게 요 상태에서 넓이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넓이의 최대값 구하라는 거죠. 그럼 지금 상태에서 넓이는 어떻게 연결해야 돼?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렇게 접근해 보겠죠. 여기 30도니까 여기 2분의 1, 4분의 1, AB. 자, 이것의 최대 값 찾는 거죠. 그런데 합이 이렇게 일정하면 곱은 최대 값 찾잖아. 단수 기하분. 언제 최대가? 두 수가 같을 때. 합이 일정하면 곱할 때 최대가 되는 건 수가 같을 때야. 그 얼마씩 같은 거야? 4, 4로 같은 거야. 여기 16이니까 16 나누기 4. 그래서 최대 값은 4가 됩니다. 요 길이가 4가 되고, 요 길이가 4가 되는 상태가 됐을 때, 넓이가 최대가 됩니다. 됐다. 또. 더 있는 사람. 동전 한 개를 던져. 앞면이 나오면 3점. 자, 뒷면이 나오면, 자, 앞면이 나오면 플러스 3이 되고, 뒷면이 나오면 마이너스 1점이 되는 이런 게임입니다. 자, 동전을 20번 던졌을 적에 총점의 기대 값은 3번 맞는 사람. 이거 맞췄나?
오, 대단한데요. 조금 틀렸나? 3번 이거 되게 중요하대. 되게 중요하니까 3번 같은 이런 유형들 연습 충분히 해놔야 돼. 안 그러면 어렵대. 지금 이거 푸는 사람은 잘한 거고. 자, 지금 내가 찾는 게 총점의 기대값이야. 이거는 바로 점수를 보려고 하지 말고, 앞면을 X번 나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면을 X번. 그럼 뒷면은 몇 번? 20-X번 이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문제 푸는 사람. 오, 야, 너 웬일이야. 자, 요렇게 풀면 점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3X-20-X, 이게 점수가 되겠죠. 정리했더니, 4X-20점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라는 게 뭐냐면, 평균을 구하라 했는데, 무슨 평균? 4x-20의 평균 구하라 했는데. 그럼 요거는 4ex-20이 되니까 요 x의 평균을 구하라. 그래서 x가 뭐냐면, 앞면이 나오는 횟수야, 횟수. 그럼 앞면은 몇번 나올 수 있어? 20번까지 나올 수가 있지. 그래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 x는 이 항분표를 따르는데, 20번을 시행해서 앞면이 나오는 확률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X의 평균 구하라 했기 때문에 MP 하면 이게 10이 됩니다. 이게 10이니까 40에서 20을 빼서 답이 이렇게 됩니다. 3번 이거 풀이 정확하게 해가지고, 자, 이런 문제도 우리 몇번본적 있다, 그게? 이게 풀어질 때는 안 어려워, 풀어질 때는. 근데 어떨 때 가서 갑자기 이런 어떤 형태로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접근을 이렇게 못해서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3번은 요 내용 자체를 자꾸 자주 봐가지고 안 잊어먹도록 해.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이렇게 멈춰. 잊어버리면. 0부터 4까지가, 6까지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넓이를 구하는 거 넓이가 1이 돼. 자, 넓이는 요 길이는 4고, 여기는 A니까 이쪽 넓이가 4A가 될 거고요. 그다음 이쪽은 윗별이 2고 높이가 A니까 이쪽 넓이는 A가 돼서 전체 넓이는 5A거든요. 야, 그 놓여 있는 거 보면 모르나? 5A가 그럼 1이 되기 때문에 A는 5분의 1이라는 거 아시겠죠? A가 구해놨던 거야. A가 구해지면 이제는 요 확률을 찾는 거예요.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5분의 4가 돼요. 5분의 4가 되면 요게 K가 돼서 이 넓이가 5분의 4면 여기는 요 넓이는 5분의 1이라고 합니다. 요 넓이가 5분의 1이 되도록 결정합니다. 요 넓이가 5분의 4가 되도록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요 넓이가 계산하기 편하니까 5분의 1이 되도록 결정합니다. 요 넓이는 윗변은 6-K가 요 윗변이에요. 높이는 5분의 1이니까 곱하기 5분의 1을 하니까 이게 5분의 1이 되면 요게 1이 되면 되니까 요 K 값이 5가 됩니다. 어느 회사의 입사 시험에서, 아직 이건 모르면 안 되는데, 8번 맞는 사람. 와, 둘다 풀었잖아. 아직 이건 틀리면, 이거는 많이 했잖아. 똑같은 이유는. 그 평균이 있으면. 10,000명이 했는데, 3,500명만, 그러면, 10,000분의 3,500 하면 0.35. 0.35, 요 넓이가 0.35. 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합격할 거예요, 이게. 그럼 요 사람이 바로 합격자의 최저 점수자. 최저 점수. 그럼 최저 점수를 표준화하면 요게 되는데, 요게 0.35니까 요 넓이는 0.15가 되겠지. 반은 0.5니까. 0.15가 되는 값이 Z가 0.39. 내 점수에서, 평균에서, 표준 편차 나누었더니 요게 0.39가 됐다.
20을 곱하고 60을 더해주면 그게 요 사람의 제일 작은 최저 점수가 된다. 됐죠?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치약 한 개의 무게는 치약 한 개의 무게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X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160, 표준 편차가 5가 된다. 평균이 160, 표준 편차가 5가 된다. 이 회사에서는 무게 150g 이하인 치약, 무게가 150 이하인 이런 치약은 출고하지 않는다. 저 불량품이다. 요 확률이 바로 불량품이 될 확률이다. 불량품이 될. 자, 생산한 치약 2,500개 중에서 불량품이 57개 이상일 확률. 그 무게를 우리는 확률 변수로 했다. 그죠? 그래서 X, 무게가 150 이하가 되면 이게 불량품이다. 불량, 출고하지 못한 치약이 57개 이상일 확률을 봐. 요 확률부터 먼저 구해놓자. 요것도 11번 맞는 사람. 이것도 잘 해야 돼. 나오면 어려워, 이것도. 문제 어려운 거다, 이것도. 알면 물론 괜찮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어려워. 이게 이항 분포를 연결해서 가는 그런 유형도 시험에 꼭 나오고, 그때 이제 요런 식으로 나오는 게 조금 어려워. 자, 풀리고 보니까 뭐가 막 여기서 막 꼬였거든요,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에 요거까지 딱, 이까지 할 때는 잘 정리했는데, 마지막을 또 읽어보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풀다 보면 막 꼬여버려요. 거기서 이제 그거를 잘 정리하라고. 일단 요 확률을 먼저 구해주면, Z가, 자, 150이면 빼면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요렇게 되는 요 확률을 먼저 들어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게 0이면 이게 마이너스 2가 돼서 요 부분. 그럼 0.5에서 2까지 요 넓이를 빼면 되겠지. 2가 0.48이니까 0.02거든요. 2%입니다. 불량품이 될 확률이 2%입니다. 100개 중에 한 2개 꼴로 불량품입니다. 그럼 2,500개 중에, 2,500개 중에. 그럼 2,500개를 딱 보는 거야. 이 불량, 안 불량, 불량, 안 불량. 그 불량이 몇 개까지야? 2,500개까지 될 수 있다. 다 불량품일 수도 있다는데. 그래서 거기서 빨리, 자, 이제 불량품의 개수를 이제 확률 변수 Y라고 합니다. 그럼 이 Y는 이항 분포를 따릅니다. Y는 몇 번 했는데 2,500개를 가지고 계속 불량, 안 불량, 불량을 조사합니다. 조사하면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고 2,500개가 나올 수도 있고. 쌤이 봐, 이항 분포 정리할 때는 계속 설명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지? 그 어떤 개수가 0개부터 2,500개까지 된다. 그거를 빨리 파악을 해주면, 아, 이항분포답던 게 이렇게 접근하게 지워져. 불량품의 개수는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확률이 90%라도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확률이 2%예요.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지만, 2,000개가, 2,500개가 다 불량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변수가 0부터 2,500이다. 라고 하면, 이건 이항분포를 따른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확률은, 그 0.0, 즉, 100분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요거는 불량품의 개수 Y는 정규분포를 따. NP 25분포 50. 자, 50에다가 100분호 98을 곱해야 되겠지. NPQ니까. 2가 되면 40분에다가 7 되고. 요렇게 되는 정규분포를 따. 불량품의 개수는. 그 불량품의 개수 Y가, 불량품의 개수 Y가 57개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요 계산. 자, 표준화. 자, Z는. 7이고 7을 하는 게 1 이상이에요. 1 이상. 그럼 1 이상이면, 여기 0이 되면 1이, 요 넓이 구하라, 이 말이죠. 0.5에서 1까지 확률을 빼요. 0.5에서 요걸 빼면 돼요. 0.11입니다. 0. 자, 11번 되게 중요. 자, 12. 어느 농장에서 생산하는 배터리의
충전 후 사용 가능 시간을 충전 후 사용 가능 시간을 확률 변수 x다. 항상 봐라. 이런 거 할 때 확률 변수가 x 이게 뭐라는 거 그거를 유용하게 먼저 잡고 가. 알겠죠? 무슨 말이에요? 충전 후 사용 가능 시간을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x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48. 표준 편차는 모르겠다. 안 됐으니까.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르다. 이 공장에서 생산한 배터리 6개 중에서 충전 후 사용 가능 시간이 48 이상인 배터리가 5개 이상인 확률을 구한다. 오늘 뭐 생산 배터리 충전 후 사용 가능 시간 평균이 48인 정규분포를 따르다. 한 개가 평균적으로 48시간 쓰네. 여섯 개고. 아. 이 변수 이렇게 잘 맞는다, 그죠? 평균이 48이야. 평균 사용하는 시간이. 그런데, 여섯 개 중에, 48, 평균보다 이상. 배터리가, 자, 배수. 요 배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X가 6개 중에 5개 이상. 평균이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사용하시고, 6개 중에서, 사용 가능한 시간이 48시간, 개수가 아니고 시간이지. 원래 그러면. 뭐 시간, 사용 가능한 시간을 확률 변수 X라고 X는 이런 분포를 이룬다 했어. 표준 편차는 모른다, 그게. 그런데 48시간 이상 사용될 확률을 찾는 거야, 확률. 이 양 분포잖아, 결국 가서 이제. 48, X가 48 이상일 요 확률은 표준 편차 몰라도 관계없는 0.5는 평균에서 이상입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요 안 된 거예요. 뭐만 이해됐죠? 평균 이상이니까 확률은 0.5가 됩니다. 48시간 이상 사용될 확률이 0.5. 그럼 확률이 0.5인 거를 6개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6개 중에 묻는 거야. 48시간 이상 사용하는 확률이 0.5인데 6개가 0.5 이상이 되나 안 되나 되나 안 되나 이렇게 6개를 지금 비교하고 그럼 그 중에 5개 이상이니까 6개 중에 5개 어느 5개를 결정해주고 확률이 2분의 1이지 그게 5개란 말이야. 그렇지 않은 2분의 1이 나머지 1개. 6개가 될 때는 확률이 2분의 1인 게 6개가 연속으로 이렇게 나와요. 요게 다. 자, 다시 정리한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배터리의 충전 후 사용 가능 시간을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그 X는 평균이 48인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자, 요렇게 되는 배터리 6개가 있어요, 6개. 자, 배터리 6개가 요렇게 있으면, 요 각각의 배터리마다 48시간 이상 쓰는지 안 쓰는지를 알아봐. 그럼 그 48시간 이상을 쓸 수 있는 배터리가 한 개도 없을 수도 있고, 6개까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이항공포를 따라. 그 개수는. 개수를 Y라고 합니다. 그 개수를 Y라고 하면, Y는 다시 이항공포를 따르는데, 6번 시행했는데, 그 각각이 48 이상인 확률이 2번이 이런 이항공포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을 구하고 분산을 구하라면 여기서 MT, MPT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걸 찾는 게 아니고, 어떤 변수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변수 y가 5일 요 확률과
변수 y가 6일 요 확률을 요렇게, 요렇게 해서 구합니다. 이제 정리됐죠? 또. 13. 확률 변수, 확률 변수 y의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돼. 확률 질량 함수니까 이거는 변속이 아니다, 그지? 이산 변수야, 이산 변수. 자, 이산 변수는 변수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 4개만 따집니다. 그럼 여기 1 넣으면 6분의 k. 자, 2일 때의 확률 6분의 2k. 자, 3일 때의 확률은 여기 넣어야 돼, 그지? 여기 넣으면 k-3분의 3. K-3분의 4. 이게 확률이 합이 되잖아. 여기다가 X에 1, 2 넣고, 여기 X에 3, 4 넣고. 변수는 1, 2, 3, 4만 정리됩니다. 이 합이 1이 되더라. 여기서 K값부터 찾아야 돼. K값 찾는 거는 찾으면 되니까 생략. 요거, 이꼴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찾는 거는 뭔데? 요거 구하라 했잖아. 2일 때의 확률, 3일 때의 확률, 4일 때의 확률의 합을 구해. 이산은 그렇게 해야 돼. 이산은 항상 하나하나에 대한 합을 구한 거지. 여기다 2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 3 넣고 4 넣고 한 그 세 개를 대주라. 그것보다는 여기다 1 넣은 거를 1에서 빼버리는 게 편하겠지. 요 세 개를 다 구하지 말고. 어? 아, 2, 3이고. 뭐, 그러면 요거는 2일 때 확률과 여기서 3일 때 확률 두 개를 더하면 여기서 K를 구한 다음에 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때 분산을 구하는 게 아니고 분산이 최대가 되도록 분산이 최대가 돼. 자, 먼저 평균 확률의 합은 1이 되기 때문에 A 더하기 B 두 개를 더하면 3분의 2가 되겠지. 이게 3분의 2. 그 다음 A, B는 음수가 올 수 없다, 그게? 확률이니까. 양수네, 양수. 합이 일정하네. 합이 일정하네. 자, 이때 평균부터 구한. 평균은 0이고 3분의 1, 2B. 평균은 2B 더하기 3분의 1, 이게 평균이에요. 분산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분산은 제곱의 평균부터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제곱을 해서 곱해주면 요거는 3분의 1이고, 요거는 4B가 돼. 자, 거기서 3분의 1, 여기서 분산 찾는 거야. 자, 분산은 제곱의 평균 3분의 1 더하기 4B에서 빼기를. 평균의 제곱. 2B 플러스 3분의 1, 요게 평균인 요거 제곱을 이렇게 빼기. 자, 그러면 오늘 3분의 1 더하기 4b는 그대로 있고, 자, 요 식이 4b 제곱 더하기 3분의 4b 더하기 9분의 1. 그럼 마이너스 4b 제곱, 마이너스 3분의 4, 요거는 3분의 12, 플러스 3분의 8b. 그 다음 요게 마이너스 9분의 1, 요게 9분의 3, 그럼 9분의 2, 이렇게. 요게 분산이에요, 분산. 아, 이 분산을 최대가 되도록 하는 상수, 이 값 찾는 거지. 자, 요거는 언제 최대가 되느냐 하면,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대칭축에서 최대가.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자, b는 3분의 8. 즉, 3분의 1일 때입니다. 3분의 1. 누가? b가. B가 3분의 1일 때, B가 3분의 1이니까 A는 3분의 1이 돼요. 그래서 A가 3분의 1일 때, B가 3분의 1이면 더해서 3분의 2가 돼야 되니까 A도 3분의 1이 됩니다. A가 3분의 1일 때 최대가 된다. 자, 4개의 숫자가 방면에 적힌 정사면체를 두 번 던질 때 바닥에 닿는 면에 적힌 두 수의 합을 확률 변수에서
됐다고? 언제 끊지? 어. 중요. 당첨 이 적힌 제비 6개와 꽝이 적힌 제비 X개. 자, 들어있는 상자에서 제비 1개를 뽑아 당첨이 적힌 제비면 5,000원을 받고 꽝이 적힌 제비면 1,000원을 내는 게임을 하리라. 이 게임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기대값이 1,000원일 때 자연수 X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확률 변수가 내가 5,000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000원을 잃을 수도 있던데 5,000원을 받을 때 이게 변수야. 이게 확률이고 확률은 6개와 X개니까 전체 개수는 6X 더하기 6이 전체 개수야. 자, 그 중에 5,000원을 받는 경우는 당첨이 되어야 되니까 6개가 있는데 요 확률이 X 플러스 6 분의 6이 될 거고 요 확률은 X 플러스 6 분의 X가 될 거고 그래서 곱하고 곱해서 더인 값이 1,000원이다. 거기서 X가 될 거고 요게 확률 변수란 말이에요. 그 다음 Y를 4X-2라고 할 때 Y에 대한 평균과 제곱의 평균 자 제곱의 평균을 항상 분산해서 보는 거니까 그지? Y에 대한 평균은 자, Y가 이때 지금 4X-2잖아 요건 4EX-2가 될 거고 그 값이 6이다 있네. 8이니까 여기서 EX는 2가 된다는 게 일단 보여줘요. EX는 이제 Y 제곱에 대한 평균이네. 요거는 Y에 대한 분산은 Y의 제곱에 대한 평균에서 Y의 평균 제곱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Y 평균 아까 6이라고 나와 있네. 자, Y에 대한 분산을 보여줘요. Y에 대한 분산이라는 것은 요거에 대한 분산이에요. 요거에 대한 분산. 그럼 그거는 16X에 대한 분산과 같은 말이지. A 제곱을 더 곱해주면 되니까. 16을 곱해주면 되니까. 자, 내가 구하는 거는 Y 제곱의 평균이에요. 그리고 Y의 평균은 6이다 나와있으니까 이게 6제곱이다. 근데 VX를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요것도 60이네. 아, 요것도 나와요. 요게 또 60이네. 그럼 60에서 36을 뺐더니 24가 됩니다. 60에서 36을 빼면 24. 그럼 16을 나눠주면 그게 바로 VX가 됩니다. 그래서 VX는 16분의 24. 44, 8이 16, 8, 3은 24. 2분의 3입니다. 그 다음, EX는 아까 전에 2라고. 요게 2고, 요게 2분의 3이니까 2분의 7이다. 19 안 되는 사람 버린다. 전차 등기 교과서 다 보고 채는데 전차 등기까지야 뭐 얼마 되나? 자, 그 다음에 몇 번? 아까 몇 번 했지? 19번. 19번은 이거야. AX 더하기 B에 대한 평균 AX 더하기 B에 대한 표준편차 평균은 X의 평균에다가 A를 곱해서 B를 더해주면 된다 했고 표준편차는 X의 표준편차에다가 A 절대값 양수인 상태니까
거기다 이제 분산은 A 제곱을 뽑으시면 요거에 대한 분산은 A 제곱 요거 문제. 자 지금 요 식이 어떤 식이냐면 시그마 분의 20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20m 더하기 100 이렇게 봅니다. 이런 나 이거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고 그러면 평균은 시그마 분의 20x의 평균에다가 시그마 분의 20 요거에다가 더하기 100을 해주면 되죠. 근데 요게 뭐냐 요게 요게 m이잖아요. 그럼 시그마 분의 20m, 20m 똑같으니까 날라가면 요거는 100이 됩니다. 요거야 요거. 그 다음 표준편차는 x의 표준편차에다가 시그마 분의 20만 더 곱하면 됩니다. 요거 요 약분되면 요거는 20이 됩니다. 됐죠?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라도 풀어야 돼. 이렇게라도. 자, 그런데 요 내용을 요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게 z잖아 z. 그럼 t를 다시 써보면 20z 더하기 100 이거랑 같은 말이지. 이게 z잖아 z. 그럼 요거에 대한 평균은 20z에 대한 평균 더하기 100 이거와 같을 거고 표준편차는 시그마 z 여기다가 20을 곱해놓은 것 같잖아. 그리고 z는 어떻게 돼? z는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잖아요. 이게 0이야 0. 그래서 이게 바로 100이라 하면 되고 이게 1이니까 20이 된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이렇게 푸는 거죠. 이게 Z니까 그런 거죠. Z니까. 표준 정규분포는 평균이 0이고 Y축 그게 대칭이니까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Z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지금까지 풀이한 대로 하면 되고 그게 만약에 생각이 안 난 사람 같더라도 AX 플러스 B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 한 개의 주사위를 세 번 던질 때 다음 규칙에 따라서 얻은 점수를 확률 점수 X라고 X의 표준 편차는 X의 표준 편차. 짝수와 홀수가 교대로 나오면 0점. 짝수 또는 홀수가 연속으로 2에 나오면 2점. 연속으로 3에 나오면 4점. 그럼 점수는 0점 아니면 2점 아니면 4점을 받게 되죠. 그게 확률 점수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확률 분포표만 완성시키면 되겠지. 자, 변수는 0일 될 때가 있고, 2점을 받을 수도 있고, 4점을 받을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몇 점을 받겠는가? 이거 묻는 거죠. 수상한 게 3번 던질까, 3번. 또 3번 던지면, 짝수 홀수가 교대로 나오는 거죠. 자, 3번을 던지게 되면, 6의 3승이 분모가 되겠지. 주사위를 한 개를 3번 던집니다. 그럼 분모는 6의 3승 분어. 6의 3승 분어. 짝수와 홀수가 바로 교대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홀수, 짝수, 홀수. 아, 요거는 바로 확률을 하는 게 편하겠다. 전체 경우에 있어. 요게 홀짝이 교대로 나옵니다. 그럼 먼저 홀수가 나와야죠. 2분의 1, 짝수가 나와야죠. 2분의 1, 또 홀수가 나와야죠. 2분의 1. 그럼 8분의 1이지, 8분의 1. 8분의 1이 요게 반대로 나올 수도 있잖아. 짝수, 홀수, 짝수가 나올 수도 있어. 홀짝이 교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8분의 2가 되겠죠. 8분의 2. 자, 그 다음에 짝수 또는 홀수가 연속으로 2에 나옵니다. 자, 그럼 그런 경우를 이제 생각해보면 홀수, 홀수, 짝수 그 다음에 짝수, 홀수, 홀수 요게 홀수가 연속으로 두 번 나옵니다. 그럼 요게 역시 8분의 2죠. 그럼 두 개에서 8분의 2가 됩니다. 그런데 짝수가 또 연속으로 두 번 나오는 경우도 있죠. 8분의 4가 되겠지. 이거는 8분의 4가. 이건 당연히 8분의 2죠. 그래서, X의 표준 편차 구하라 했으니까, 평균을 구하고, 제곱의 평균을 구해서,
계산해서 이제 분산고 한 다음에 루트 해석적인 계산. 이 계산 알겠지? 옵표만 있으면. 또. 23. 한 모서리 길이가 1인. 정육면체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두 꼭지점을 택할 때, 그럼 정육면체는 꼭지점이 전체적으로 8개가 있지. 위에 4개, 밑에 4개. 그럼 8개 중에 2개를 택하는 거야. 8개 중에 이게 전체 경우야. 두 꼭지점 사이의 거리를 확률 변수로 했다. 그죠? 그럼 확률 변수. 자, 정육면체에서 한 모서리 길이가 1인 정육면체에서 세 모서리 1이 될 때가 있고, 루트 2가 될 때가 있고, 루트 3이 될 때가 있고. 길이가 이 세 개 말고는 없잖아. 자, 그러면 1이 되고, 루트 2가 되고, 루트 3이 되는 거, 이렇게. 이럴 때, 이제 거기에 대응되는 확률차. 1이 되는 경우는 8개에서 2개를 뽑는 이런 전체 경우 중에 요 모서리에 해당하는 요거 두 점을 뽑을 때, 그런 모서리는 옆으로 위에 4개, 그 다음 옆쪽으로 4개, 아래쪽에도 4개, 아, 그런 게 12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한 모서리 길이가 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모서리 길이가 루트 2가 되는 거는 한 면마다 루트 2가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한 면마다 두 개씩 생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12개가 생겨요. 한 면마다 두 개씩, 요렇게 X자 형태로 두 개씩 만들어요. 그럼 그런 면이 여섯 개가 있으니까 12개. 그럼 이것도 82분호. 82는 8 곱하기 7 나누기 2니까 4, 7이 28이지, 28. 28인데 요게 24니까 나머지 개수는 4개. 그래서 이제 평균이니까, 이것도 평균이지, 평균. 평균을 항상 상수는 빼주고 요거에 대한 평균에 상수를 곱하고 상수를 더해주면 그래서 요거 구하라. 요거 구하라 했으니까 제곱의 평균 분산 구하지 말고 왜 제곱의 평균 지금 이 루트 때문에 일부러 제곱의 평균 구하라. 제곱해서 확률하고 곱해서 다 더해주면 그게 제곱의 평균. 됐죠? 그래서 제곱의 평균 구하라. 그 다음 이제 통계 이제 조금 되지 도해 어떤데 좀 되는 것 같나 아직 안 쉽나 이제 좀 쉽나 네 개의 숫자 1, 2, 3, 4가 각각 찍힌 네 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 있어. 임의로 두 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낼 때, 네 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두 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낼 때, 카드에 적힌 수 중 작은 수를 확률 변수 X를 할 때 X의 평균을 구하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률 분포표만 만들어 줄 것이다. 자, 네 개 중에 두 장을 꺼내기 때문에 분모는 4, 4, 3, 12, 나누기 6, 6이네, 그지? 일단 분모는 6이야, 6. 자, 두 장의 카드에 적힌 수 중 작은 수기 때문에 작은 수는 1이 될 수가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1이 작은 수가 되는 거는 1, 2, 1, 3, 1, 4를 뽑을게요. 세 가지. 여섯 가지 중에. 자, 2가 작은 수가 되는 거는 2, 3, 2, 4를 뽑는 게 두 가지. 요거는 한 가지. 그러면 이제 우리 그냥 구하라는 거 계산해 볼게요.